멀다. 어, 나 좀 센데? 이렇게 일부러 무빙을 안 하는 거임? 이건 무빙하고 공 써두고 그냥 피해주고 못. 야, 진짜 잘 피했다 이번엔. 인정? 나 이렇게 원딜을 숨겨버리면 미드가 이제 뭔지 모른다는 거. 상대방 입장에서는 원딜이 이즈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다. 심지어 벤은 유미벤. 그냥 뭐 원딜이 이즈일 수밖에 없죠. 모른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뭔가 달라짐. 토 달지 마셈. 아아 다 놓쳤는데 그냥? 보임? 아쉽네. 상대도 많이 놓쳤다 근데, 그죠? 오히려 좋아, 그죠? 어? 아, 타워는 좀... 오케이. 아, 레벨업이? 어, 깜짝이야. 아, 왜 이러세요? 진짜로. 가물이라도 빼라. 어? 도움, 도움, 도움. 오케이. 살았으면 됐다. 그래. 야, 이걸 샀네. 아니, 탑은 2대1 죽었네. 아니, 무슨 소리야, 이게? 퍼블이 상대팀 퍼블이었구나. 이게 무슨 소리래? 아우, 아파. 야, 나 한번 해야 되나? 더블리 안 맞은 게 좀 아깝다, 그죠? 아, 까비. 너무 아까워. 까비? 아니, 이게 맞아? 좀 아쉽네. 원래 바텀이 좀 잘 해주는데요? 저도 템 좀 사죠. 이렇게 딱 가자고. 와, 피해가 두 개나 박았네? 일단 이거부터 먹자. 딜 좀 하고.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니, 탑이 너무 힘들어하는데? 한테한테 너무 죽잖아. 아펠 진짜 잘 커서 다행이다, 그죠? 아톰이 잘하네. 아직스? 바비. 하딕스가 좀 더 깔끔하게 죽었으면 괜찮았는데, 그죠? 궁이 안 맞아가지고 그게 좀 아까웠네. 잘 피했다, 하딕스가. 적을 처치했습니다. 왜 이렇게 단단해? 한테. 한테니까. 한테도 무적은 아닌데 그래도. 버려.
박사한테도 무적은 아니거든 이 녀석아. 뭐야 왜 죽었어? 어 굿. 하제이스 근데 나볼 수도 있지 않나 이거? 야 좀 살려야 되나? 몰라 그냥 나 이거 밀래. 어? 아 파워골드나 먹을거 그랬나? 그냥 살릴 거. 클리어 좀 하고 가야겠는데 이거는? 근데 왜 용쪽 상대에 시야를 안 먹지? 그냥 주나? 이렇게 쿨하게 주냐? 근데? 이상한데? 용을 안 막아요 상대가. 우리야 좋지. 나도 귀환 한번 해야겠다. 신발 좀 사줘. 이즈가 신발이 없으면 너무 느리더라 챔피언이. 무서운 얘기죠? 와 이게? 진짜 너무 아까운데? 헬퍼는 있음? 어 네 한 턴 빼야겠는데? 나 나올 때까지? 스페 위치 좀 잘못 잡은 것 같은데? 여기 본대 봤어야 되는 거, 어. 아. 헬났다리. 비상. 어, 이건 좀. 아, 나도 죽었다, 이거. 아, 터치 없구나. 다행이다. 합이? 아, 너무 아깝네. 여기 안 두고? 어어? 여기 없나, 이런데? 와, 진짜 다행이다. 그래도? 큰일 날 뻔. 더 빨리 돔. 아이고, 아쉽다. 공포 안 걸었어도 살았을 것 같은데? 아깝네. 와, 이게 안 죽어? 야, 말도 안 되네. 잡았다. 뭔데? 멋있는데? 뭐 안 되나? 뭐야, 이거. 와 이게? 에이스? 뭐야? 왜 죽은 거예요? 묘목이 있었나 저기? 뭔데요 이거는? 오케이 나쁘지 않아? 나 좀 잘 컸음? 어? 빅. 아우 시원해. 대충 쓰자 그래도? 불 빨리 차니까. 아 이거 어 가야겠다 이거는. 너무 잘 들어갔는데? 아니 마오카이를 납치했네 저거는? 와우 뭐야. 빅 가버려. 아니 생각보다 막 엄청 대승하진 않았네. 진짜 다 잡는 줄 알았는데 그죠? 어디지? 아 미드에 있네? 아 아가비 아깝네. 아용 나쁘진 않은데? 좋습니다. 빅 막아주고
와, 크산테 이거 사기챔인거 봐. 역겹네 진짜. 왜이렇게 안죽어? 끝난거 같네요. 보겠습니다. 아, 패를 좀 잘했다, 그죠? 곧 보겠습니다. 나 그거 한번 해야겠다. 이제 그 유튜브 댓글에 이지리얼 템트리나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강의 한번 찍어야겠다. 일단 룬, 천재 공격, 신발, 그리고 여기서 미에분을 들어요. 왜 드는지는 좀 이따 말을 하겠습니다. 이건 사실 뭘 들어도 상관없는데 전 요즘에 피해 맛이라 공사 더 많이 듭니다. 스펠은 보통 텔포? 텔포가 있어야 라인전이 좀 편하더라고. 일단 첫 템. 첫 템은 무조건 저 연운만 가요. 왜냐? 이즈리얼 라인전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냐면 1레벨부터 그냥 미니언의 Q스택 계속 싸우면서 패시브 스택을 유지하면서 라인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Q스킬을 계속 써야 되는데 도랑검 스타트하면 만화가 너무 빨리 닳더라고? 연운을 스타트를 해야 그나마 좀 충족이 돼. 연운 스타트를 하고 일단 게임 시간 한 10분으로 잡을게요. 10분에다가 레벨은 한 9레벨 정도? 레벨 9레벨에다가 힐, 그리고 Q를 한 2개에서 3개 정도 찍거든요? 라인전에서 필요하다 싶으면 Q를 찍고 Q를 더 이상 안 찍어도 된다 싶을 때 이제 W를 선마합니다. 그 다음에 2선마하고 템은 뭐 가냐? 일단 첫 템은 스태틱. 왜냐? 스태틱 이드리얼이니까, 그죠? 스태틱을 가고 여기에서 스태틱이랑 조밀력 40 보통 증폭 익어서 2개겠죠? 증폭 익어서 2개랑 레벨 10 이렇게 됐을 때 그 타이밍에 원거리 미니언이 스태틱의 원콤이 딱 나거든요? 지금은 아마 안 날 거야. 왜냐? 미에분을 안 썼으니까. 근데 미에분을 이렇게 세 개를 딱 써주면 Q 한 방에 Q 한 방에 이렇게 원콤이 난다는 거. 이 다음에 이제 첫 연운을 갔기 때문에 스택이 다 타이틀 거예요. 지금쯤이면 여기서 무라마나를 가. 무라마나 안 가면 안 되나요? 안 돼. 무라마나 안 간 거랑 간 거랑 데미지 비교해드릴게요. 이거 물어보는 사람 많더라고. 아, 보셈. 일단 박마저는 50씩 넣겠습니다. W, EQ로 할게요. 합계 861. 자, 여기에서 밤수를 바로 올리면 안 되나요? 자, 그 호기심 천국 해드립니다. 선제 공격 뜨면 갈게요. 이걸 먼저 가면 비슷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음. 근데 평타 데미지가 차이가 심하다, 그죠? 심지어 무라마나가 더 세. 그래서 보통 저는 주물력 40 올리고 무라마나 그 다음에 밤소 갑니다. 스태틱의 밤소가 터져가지고 괜찮더라고. 신발은 뭐 쿨감신 가고요, 돈 될 때. 다음 템 라바돈이나 공허. 뭐 공허를 먼저 가든지 라바돈을 먼저 가든지 쿨템은 이겁니다. 많은 질문이 또 하나 이게 있어요. 리치베인은 왜 안 가나요? 왜냐? 드럽게 약하니까. 아니, 자, 리치베인을 갈 거면 생각을 해보셈. 일단 1코어로 못 가죠. 스태틱을 가야 되니까.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4, 5코어로 간다고 하면 맛이 없잖아. 아니, 님들 보셈. 여기에서 리치메를 간다? 이건 미친 사람이야. 아니, 갈 거면 2코어나 3코어로 가야 되는데 2코어로 리치베인을 간다 생각을 해보셈. 무라마나랑 데미지 비교를 해볼게요. 861. 리치베인도 한번 볼게요. 자, 무라마나가 더 세죠? 비슷하지 않나요? 근데 리치베인 효과를 받고서도 데미지를 못 넣는다. 그냥 구림. 얘는 그냥 구려. 3코어로 가면 어떤가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밤수 리치베인 이거랑 밤수 무라마나 이걸 비교해볼게요. 1110. 그리고 무라마나가 리치베인이랑 비교가 되려면 사실 이렇게 한방 딜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라마나가 좀 손해야. 뭔 느낌인지 알죠? 얘는 지속 딜이 센 거거든. 근데도 무라마나가 비빈다. 심지어 더 세죠? 한방 딜도. 그냥 리치베인을 갈 이유가 없음. 균열은 어떤가요? 3트. 데미지가 너무 약해요. 밤수를 안 가면. 그냥 루덴도 왜 버렸냐면 너무 약해. 밤수 말고는. 밤수만한 게 없음. 그냥 밤수 가잼. 토 달 거면 마스터 큐 이상에서 미드 이지리얼 20판 이상 받고 토 다셈. 그러면 제가 인정해드림. 그런 사람 나밖에 없을걸 진짜? 아니 그런 사람 없어. 왜냐면 내가 만나본 적이 없거든.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제가 뭐 틀렸을 수도 있지만 뭐 제 의견은 이렇다는 거.
자, 그럼 게임하러 가볼까요? 에이즈리얼 안 올려놓으면 뭔가 밴 나올 것 같아, 그죠? 미드 진 업주. 근데 갑자기 튀어나오는 미즈 이즈리얼. 이건 어떨까? 야, 미드 진대 미드 이즈리얼. 오, 진짜 어마어마한데요? 오랜만에 왔는데 여전히 쓰레기만 하시네요. 반갑습니다. 야, 이게 다지가 안 나네? 탈진 진? 맞다이는 좀 그렇고, 다행전 좀 하다가 텔포를 타야겠는데요? 찾는 사람이 임자라는 거. 진, 그 마스크는 와, 너무 아깝다. 인정? 패시브를 좀 쌓죠, 지금은? 다 쌓긴 했는데? 써. 어떤데? 아프지? 정신 못 차리겠지, 그냥. 와, 근데 포션 3개라서 거의 풀피 됩님들, 어떡함? 새 포션 다 먹었는데? 좀 억울하네. 그치. 이런 식으로. 야, 포션 4개. 미쳤는데? 거의 옛날 김두롱식 그거네? 포션 다 먹었어, 저 친구. 여기 있지 않나? 아, 죽었다. 까비. 아, 좀 아깝네, 이거는. 라인 갈래라도 해야겠는데, 억울해서? 아, 비전이 쿨이어가지고, 아깝다. 그치. 얘 안 끊어준 다음에, 라인 이득 봐주기. 한 번 더. 한 번 더. 굿. 아군이 굿. 당했습니다. 이쪽에 있네. 막았다 그래도. 뭔데? 아, 이게? 아, 이게 안 맞아? 곧. 뭔데? 너무 좋아. 합의. 아깝다, 그죠? 아, 일단 파밍만 할게. 어, 네. 아, 저거 너무 아깝네. 아군이 그냥 걸어 가봐. 어? 여기는 몰랐구나, 이 녀석아. 몰랐으면 죽어야지. 잘 가렴. 분위기 좋은데? 와우. 끝났는데, 이러면? 남이라 파이크 특징. 저렇게 제압골도 준 순간, 미래가 없어짐. 9레벨엔 근데 원컴이 안 날 텐데, 그죠? 어, 나네. 템이 빨리 떠가지고. 나는 좋지. 아프지? 자, 까비. 무빙, 무빙, 무빙? 들어가세요. 누구 있었는데? 현재 공격 터진 거 보니까 그라바스 있었나봐. 어? 내가 안 맞아? 아비. 에라 모르겠다. 아, 난 갈게. 아, 네, 파이크는 저게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파이크 상대로 이 정도 거리에 있으면 일부러 무빙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빙을 안 하는데 일자로 빼는 게 아니라 수직으로 빼. 웬만하면 여기서 파이크 그랩 날리면 영무빙 하거든요. 파이크도 그걸 알아서 이제 보통 무빙 예측을 하는데, 좀 그래서 그냥 무빙을 안 함. 꿀팁입니다, 파이크 그랩 피할 때. 심지어 이렇게 했을 때는 맞아도 억울하지 않아. 왜냐? 난 무빙 안 했으니까. 맞아도 그냥 억울하지 않단 마인드.
보고 무빙하는 게 일정거리 미만이면 안 되거든요? 너무 가까우면 다 예측이야 그냥. 일정거리 이상 벌어져 있을 때나 이제 보고 반응하는 게 되지 페모미터 앞에서는 안 되지 그런 게. 아 아깝다 사비. 이런데? 아 아니 뭔 그라가스까지 있냐. 멀다. 어 나 좀 센데? 이렇게 일부러 무빙을 안 하는 거임? 이건 무빙하고 공 써주고 그냥 피해주고 좋지. 야 진짜 잘 피했다 이번엔. 인정? 와 너무 아깝다. 술맛. 진 W를 피해요. 네. 안 쓰네. 와 뭐야. 어. 그냥 텔포 쓰죠 이거는. 딕. 그냥 바론 가는데 얘들아? 다크님 바론 막아야 되는데? 그분은 왔으면 안 됐는데 사실. 근데 느리다 상대. 느리긴 해. 근데 먹긴 하겠다. 와 저게? 너무 아깝네. 아니 파이크가 안 죽어 저게? 아비오? 뭐야 이거. 어 난 좀 살릴게. 어 굿. 네이스. 이런데 따. 야 진짜 맛있게 긁었다 그죠? 너무 맛있는데? 아니 쌈이라는 어 네 몰라? 아 그래요. 수고했습니다. 아비 수고했습니다.